쉬운 작업성과 부드러운 슬립감, 강한 발수력, 준수한 내구성까지 겸비한 오각형 코팅제 블라스크 제품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블라스크 제품으로 세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며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지 알아봤습니다. 블라스크 4번 베이스 샴푸를 1:10으로 희석하여 압축 분무기로 분사하고 1:1로 희석해서 폼렌스로도 분사했습니다. 시원한 소다향이 매력적인 샴푸였습니다. 블라스크 5번 클렌즈 샴푸를 1:1000으로 희석해서 본세차를 진행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플라워 향이 났습니다. 버킷 안에 미트 슬라이드를 놓고도 이너 버킷이 들어가서 거름망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버킷 가장자리를 비벼줘야 해서 거름망이 없을 때 대체 용도로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유리세정 발수코팅제 5종 비교. 유리발수코팅 세정제는 유리세정도 되면서 발수코팅한 유리에 사용하면 코팅 성능도 올려주는 제품으로 트윈원 제품입니다. 맨 유리에 이 제품만 사용해도 발수코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나만 사용해보면 어느정도 성능인지 알 수 없어 가지고 있던 제품들을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두 유리발수코팅 세정제고요. 가격이 깡패인 글로스브로 레인실드 제품을 운전석부터 실고겠습니다. 와이퍼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마찰력이 가장 심한 부분에 블라스크 글래스 퍼펙트를 시공했습니다. 스토너 인비저블 글래스 레인 레펠로 시공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인비저블 보라로 불리는 레인 유리 세정 발수제가 작은 사이즈로 새로 나온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유리 세정제가 아닌 발수 코팅제였습니다. 어쩐지 작업성이 유리 세정제 치고는 너무 어려워서 난감했었습니다. 디테일링 프로 발수 강화 유리 세정제 조수석 끝부분엔 케미컬 가이 하이드로뷰로 코팅을 했습니다. 가격은 글로스 브로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그 다음은 블라스크 순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작업성은 케미컬 가이가 가장 쉬웠고 그 다음은 블라스크 10번이 쉬웠습니다. 스토너 인비저블은 발수 코팅제다 보니 가장 어려운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슬립감은 쉬운 작업성의 케미컬 가해가 가장 돋보였으며 다음으로 블라스크 제품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타월이 유리면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비킬 중형으로 확인해보면 발수 성능과 시팅 성능은 스토너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발수 코팅제가 발수 유리 세정제보다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블라스크 제품이 시팅, 발수가 균형이 잡힌 느낌입니다. 마지막 내구성을 비교해보면 알칼리 프리워시가 뿌려진 유리면을 비추어 가장 좋은 내구성은 스토너였고 그 다음은 블라스크 10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와이퍼 자국 그대로 케미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점수를 종합해보면 오로지 발수만 본다면 스토너, 슬립감만 본다면 케미컬 가해를 추천하지만 가격과 작업성, 시팅, 내구성 등 육각형 밸런스를 잘 조합한 제품으로 유리세정과 발수코팅까지 되면서 가격까지도 합리적인 제품인 블라스크 제품을 가장 추천합니다.
무락스를 시공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게 하는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보닛을 4등분을 나누어 광택, 이전 왁스 위에 코팅, 건식 페인트 클렌저,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나누어 보닛 위쪽은 작업 후 바로 무락스로 코팅하고 아래쪽 절반은 IPA로 걷어낸 뒤 코팅한 것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무락스를 코팅한 도장면을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건식, 습식,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페인트 클렌저로 더 클래스 화이트닝 샷으로 작업했는데 딱 건식과 습식 중간 정도의 제형으로 보였습니다. 작업 후 완전 친수 형태가 보이지 않아 도큐비 페인트 클렌저로 습식 작업을 했지만 더욱 유분기가 많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화이트닝 샷으로 3번 작업해서 최대한 습식 패클의 친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린스를 한 뒤 옆에는 블라스크 9번 바디 각질 제거자와 테리어풀로 도장면을 정리하고 보닛 앞쪽엔 IPA로 유분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유분기가 엄청 많습니다. 유분기가 이렇게 지금 제형이고 테리어풀 뒷면으로 말끔하게 없애주고요. 부들부들합니다. 이쪽은 좀 뻑뻑해요. 부들부들 조금 덜 부들부들합니다. 조수석 끝부분 보닛은 루페스 광택기와 3D 원스텝 컴파운드로 도장면 정리를 한 뒤 보닛 앞쪽 부분 절반을 IPA로 닦아주고 보닛 전체적으로 블라스크 13 슬립 퍼펙트 제품을 뿌려 코팅을 했습니다. 트리거가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뿌려줘야지. 이렇게 많이 안 뿌려도 되고요. 덥석이 얼마나 쉬운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 젖어서 마른 타월로 한 번 더. 확실히 IPA 프랩을 한 것보다 가는 곳이 좀 부드러워요. 내구성이라든지 성능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색감이 차이 난다고? 네, 왼쪽 위에가 광택, 오른쪽이 그냥 바로 코팅한 곳입니다. 아래쪽이 이제 IPA를 그대로 추가로 적용한 곳이고요. 여기는 왼쪽이 바로 왁스 코팅, 오른쪽이 건식 패클, 앞쪽이 IPA를 한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습식, 왼쪽에는 건식, 앞쪽에는 또 IPA. 15일 뒤 고압수를 뿌려보는데 구역별 차이점이 크진 않고 세차장 퍼포먼스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밑을 세차를 한 뒤 린스를 해보니 조금의 차이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층으로 광택했던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여기가 습식이죠. 습식 패크란 거, 건식 패크란 거, 왁스 위에 바로 도포한 거, 여기는 IPA로, 이쪽은 앞쪽 라인 IPA로 코팅제를 제거한 것입니다. IPA 유무는 크게 모르겠네요. IPA를 해서 유분기를 없애고 더 본딩이 잘 되었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고압수 발수력을 비교해보면 광택을 낸 곳이 가장 좋아 보였고 습식, 건식, 기존 왁스층 위에 바로 코팅한 곳 순으로 성능의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물을 부어 슈팅을 확인해봐도 비슷한 느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락스의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광택 작업 후 코팅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간 말라버리면 잘 안 닦이네요. 물을 타월에 조금 뿌리고 하니까 좀 잘 지워집니다. 오, 이 정도면
비딩이 생기고 그러진 않네요. 이쪽에 약간 코팅 성분이 좀 남아있어요. 테크를 돌리니까 깔끔하게 도장면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없죠? 이렇게 왁스를 걷어냈습니다. 미트 세차를 끝내고 물기 제거까지 완료한 뒤 기존 코팅제가 올려진 보닛을 브라스크 9번 바디 각질 제거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서 벗겨내는 동시에 세차로도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을 도장면에서 제거했습니다. 작업 후 블라스크 0번 바디프랩으로 혹시나 남아있을 유분기를 제거해줬습니다. 약한 워터스팟은 미트 세차에도 남아있었지만 바디프랩 정도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프랩까지 사용 후 도장면 전체 코팅을 했습니다. 파이어볼, 야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리퍼 팩트를 휠에다가 코팅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12를 휠에다가 도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프와 사이드 측면에도 조수석 부분은 12, 운전석 부분은 13으로 코팅했습니다. 휠도 동일하게 코팅을 해봤습니다. 워터스팟이 있는데 변화가 되고 없어지죠. 코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차를 하고도 없어지지 않는 오염물이나 물자국도 닦으면서 코팅과 함께 없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꼭 코팅을 해주면 좋습니다. 진짜 쉽네요. 작업성이 너무 쉬워. 뿌리고 닦으면 없네. 우와. 코팅제의 성능을 최대로 올리는 광택 작업을 건식 패클 조합으로 진행하여 블라스크 12와 13을 교차로 레이어링 코팅해 제품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조수석 부분에 블라스크 12 그래핀 워터, 운전석 부분에 블라스크 13 슬릭 퍼펙트로 코팅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네. 한 번만 버핑해도 거의 뭐 없어요. 특히나 13이 더 쉽네요. 투명한 액체다 보니까 하얀색인 그래핀 워터 12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성이. 작업성은 13이 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따가 레이어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는 21도, 습도는 81%입니다. 발수 세정 코팅제입니다. 작업성이 진짜 좋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닦으면은 없어요. 휘발이 잘 되면서 코팅도 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도 역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발수 코팅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유리 세정도 되면서 덧방은 조금 귀찮은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유리 세정의 본연의 목적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레이어링으로 약 30분 뒤 보닛 조수석 끝부분에 12 위에 13, 운전석 끝부분 보닛에 13 위에 12로 레이어링 코팅했습니다. 왼쪽이 12, 오른쪽이 13입니다. 네, 확실히 강도 차이가 보이시죠? 코팅을 하면 이렇게 강도가 올라간다는 거. 맨 오른쪽이 13 위에 12, 왼쪽이 그냥 13 한 번. 왼쪽이 12 위에 13, 오른쪽이 12만 코팅한 곳입니다. 보닛의 비딩
색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12, 위에 13. 여기 12. 이건 13. 13 위에 10입니다. 13 위에. 12 위에 13을 코팅한 곳이 눈으로 보기엔 비딘 모양이 가장 동그랗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작업성이 쉬운 편이며 부드러운 표면으로 느껴지는 건 13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색감 보정도 12보다는 13 제품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세차를 하며 퍼포먼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오염물이 적습니다. 필코팅을 해놓은 곳은 고압수만으로도 적은 오염물이 남게 되어 휠, 수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샤워 노즐로 뿌려보면 모두 다 초발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고압수를 뿌려봐도 물뭉침 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을 부어 슈팅을 비교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수석 부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성폼으로 전체 도포 후 고압수로 린스해줬습니다. 카샴푸로 밑에 세차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고압수로 헹궈줬습니다. 중성 제품으로만 세차하고 고압수로 헹궈보니 큰 성능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코팅층은 좋아 보였습니다. 물을 부어 슈팅을 비교해보면 13보다는 12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닛을 10번 바디 프랩으로 면정리를 한 뒤 지워지지 않는 워터 스팟을 9번 페인트 클렌저와 타월을 이용해서 없앴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물자국은 반복 작업으로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보닛을 제외한 곳은 일주일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물기 제거만 했고 보닛에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13 위에는 다시 13으로, 12 위에는 다시 한 번 더 12로 코팅했습니다. 특출나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다. 10일 뒤 고압수로만 확인해봤습니다. 13을 맨 위에 탑 코팅으로 코팅한 것보다 11을 마지막으로 코팅한 곳이 고압수 발수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소낙스 알칼리 프리워시 1대 10. 12.24. 글로스브로 라인밤 산성 1대 10. 4.49입니다. 중성 미터줄로 3PH 세차 후 고압수로 확인해봤습니다.
중성 세차와 비슷한 결과로 나온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부어 시팅을 확인해보아도 13보다 12가 좋은 내구성, 내화학성, 발수력, 시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래핀 워터 12 제품과 슬릭 퍼펙트 13 제품을 서로 레이어링으로 사용해보니 유리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맨 도장면에는 12 제품으로 관리하면 내구성 면에서 좋은 제품 같았습니다. 부족한 슬릭함을 느끼고 조금 더 쉬운 작업성을 느끼려면 블라스크 13 제품을 그 위에 레이어링 코팅하면 좋을 것 같고 13 제품은 유리막 코팅제 위에 관리제 느낌으로 세차에도 어느 정도 시팅을 가지고 있는 내구성, 내화학성, 작업성, 발수력, 슬릭감의 오각형 성능에 밸런스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선 내구성이 좋은 12 위에 슬릭감이 좋은 13 제품을 코팅하는 게 블라스크 개발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장면 관리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라스크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인데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부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아마존 초이스 제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R&D 센터도 개설하여 성능과 품질에 힘쓰고 있다고 하고 일본 포르쉐 튜닝장인 RWB 기업의 제품 콜라보도 하였고 신기한 점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라스크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하얀색 라벨에 숫자로만 표기된 감성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숫자 순서가 세차 프로세스라고 바로 인지가 되었고 숫자별로 모든 제품을 갖고 싶은 느낌이 좋았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감성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만 트리거가 가끔 불량이 있는지 방아쇠가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게 있어 이 부분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라스크 코팅제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외부 오염물에 도장면을 보호하고 싶다면 블라스크 12 그래핀 워터를 추천하고요. 쉬운 작업성에 부드러운 슬릭감도 있고 준수한 내구성도 생각한다면 블라스크 13 슬릭 퍼펙트를 추천합니다. 세차하기 전까지 강력한 코팅제로 차량 외부 오염물을 막아주는 형태로 세차하면 어느 정도 오염물과 함께 코팅제가 벗겨지는 스타일의 블락스인 것 같습니다. 단단한 내구성의 왁스와는 다르게 효율적으로 도장면을 보호하고 즐겁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모락스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스크 12와 13 제품은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작은 오각형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리 세정만 해도 발수 코팅이 보완되면서 쉬운 작업성과 부드럽게 코팅이 되는 블라스크 10 글래스 퍼펙트 제품이 발수 유리 세정제 중에서 가장 좋은 원픽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글래스 퍼펙트 제품은 큰 육각형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보틀 디자인으로 직접 여러가지 테스트와 실사용으로 느껴본 후기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